그럼 팔아먹은 것만큼 어떻게 차라리 용타를 대나가죠. 그래서 요 문제는 내가 넣어줘야 어쩔 수 없이. 그래서 완전한 무투입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? 왜? 내가 딱 뻗먹잖아. 자, 다시죠. 국가가 그 호밀씨앗 거의 무상으로 지원합니다. 그 해가지고 하면 이게 300평에 20분이 나오네? 이렇게 해서 봄에 약간 불편해도 한두번 비워서 이걸 기비로 삼고, 이 낙엽, 잎사귀를 기비. 두 가지가 기비의 중심이 되는 거죠. 자, 이거 또 중요한 게. 자, 보세요. 이 감농 사줄 때이 사람은 어떠냐? 호밀씨앗을 좀 미리 뿌려서 낙엽이 떨어질 때 맨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. 요 사이사이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. 왜? 엑기스가 가장 중요한 기비니까 이걸 바람에 뺏기지 않으려고. 이 명품 과일에 진실이 뭐? 이렇게 기비를 갖다 아주 순수한 거로 최종 만든단 말이에요.